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인 빌 에크먼은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어지러운 시장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상품 가격 급등락 심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은 6거래 연속 상한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이제 4만 달러를 하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달러원은 국제 유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 원 달러 환율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코스피 200의 야간 선물 같은 가격의 경우에는 2%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IB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 꽤 많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US 스틸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US 스틸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보류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했는데 21달러 선에서 31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결정력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US 스틸은 자체 철강석 광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가 오히려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US 스틸은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5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긍정적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IB 측에서는 여전히 많은 미국의 기업들의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는데 이 JP 모건 측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은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최근에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매출이 13%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아마존은 이 지난 2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보상을 받을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결국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예, 코로나19가 완화되더라도 결국에는 노동력과 관련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선 주가 5%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피해주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이 폴로 랄프로렌과 PVH라는 기업입니다. 이 폴로 랄프로렌과 이 PVH라는 기업은 의류 업체인데요. PVH는 켈빈 클라인 그리고 타미 힐피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두부 시측에서는 랄프로렌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 선에서 127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에는 한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나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